여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여기 대장금 차장지라고 송악산이랍니다. 아주 멋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넓게 뻗어져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산 보이죠? 멋있는 산입니다. 제주도 오니까, 비행기도 타고 오니까 참 기분도 설레이고, 오랜만에 좋은 데 왔습니다. 어머니, 즐거우시죠? 저도 즐겁답니다.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조금 있다는 잠수함도 타고 좋은 여행 보내시기요. 네. 사진이 좀 침침하게 나오는데 됐어요. 사진 찍습니다. 여기 사진도 찍어 이렇게 일자로 보시면 바닥. 자, 여기 봐. 얼굴 보여줘. 하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찍어요.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냥 바다 구경하십시오. 시원한 거 좋네. 바람도 좀 불고. 저 봐보셨죠? 여기 저 바위, 벽에 틈틈이. 멋있게 돼. 여기가 제주도 하수 해수욕장을 지나서 대정읍이랍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데가 송악산이에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4시 15분에 지금 잠수함 예약해놨습니다. 대로 30분을 쭉 나가서 마라도 중간 부분에서 25m로 잠수함을 타고 해저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튼튼하게 해놓지. 우리가 온 데가 저기. 아니, 밑에요. 근데 우리 쪽까지 가야 되죠. 대장금 촬영지 가려면 저 아까 가야 돼. 드라마 촬영 많이 하거든, 저기서. 자, 이제부터 저희가 렌트카입니다. 삼성 SM5고요. 2008년식 아주 신형이랍니다. 여행하는 동안 무사히 잘 마쳤으면 해요. 안전운행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 엄마 이쪽 봐보셔. 엄마 찍으실라? 혹시 말만 찍겠는데 다 찍지? 찍을 건 없어. 사진 하나 찍고. 그냥. 저 타고 갔어. 보이는 거예요. 제주 조각공원의 유채꽃이 만발하고 근데 당장에 오늘 이 문을 안 넘어오면 안 돼. 대학원에 들어가야 돼.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나와요. 바닷가 번지 나오니까 폭포는 어디 있는가 이정표가 없네. 여기는 폭포가 딱 어디 있다고 딱 나와야 되는데. 야, 어느 오셔? 어느 가셔 어머니는? 여기는 될 테니까. 물도 먹고. 뭐 여기 폭포가 두 군데나 있대가. 정방형 폭포하고 폭포 두 개 있다고 하대. 내가 또 박물관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머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로 돌아가면 돼. 초가지. 응, 초가지 다 있지. 여기 오니까 좀 좋지. 이제 좀 좋은데 많지. 이제 갈수록 좋은 거 많이 봐. 이제 몰라서 그러지. 이제 가면은 엄청 많아. 너가 존재한다냐? 함께 여기 이것도 있고 찍고 있다면 뭐 안 한다겠어. 그러면 너 녹화하고 있네. 녹화 안 한 줄 알았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들어요, 거기. 거기 들어. 하나, 둘, 셋. 다 보여요. 가만히 계시면 돼. 하나, 둘, 셋. 잠수함 하면서 해저 정담을 하겠습니다. 서귀포 잠수함. 생차. 이게 잠수함이에요? 이제 30분밖에 안 찍었네. 내일 또 많이 찍었다. 내일 오늘 조금만 찍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길 찾다가 헤매버려. 길 찾다가 제대로 못 놀아. 첫날은 내일부터 제대로 놀게 해줄게.
저 뒤쪽에 있구나. 98분이면 1시간 반? 오전에 찍었구나. 네. 가로 5cm. 88 연차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 또한 잠수선 내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 후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수선 내부로 음식물 반입을 금하며 잠수선을 승선할 때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시며 손에는 소지품이 없어야 안전하게 승선할 수가 있습니다. 비틀어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해저 관광을 기념하기 위해 해상 정거장에서 잠수선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해저 관광을 모두 마치 처음 출발하셨던 선착장에 내리시면 나누어드립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승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해저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버선 출항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관광하신 문성까지는 4분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자, 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제주 관광 이초석에서도 제석이 포참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나 진짜 박수가 치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지 마세요. 아따, 보지 마라. 끝까지 보고 계시네. 좀 전에 방송이 나갔죠? 여러분들 어떻게 방송 잘 들었어요? 듣긴 전부 다 떠들고 계신데 보니까 본인들 반응이었습니다. 알았죠? 예. 자, 우선은 잠수함 내부에서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용어 필요하신 분들은 본선 뒤쪽에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지금 갔다 오세요, 지금. 예. 빨리 지금 갔다 오세요, 빨리. 꼭 내릴 때 보시면 꼭. 화장실 갔다 오시겠다고 막 봐. 뛰지 마시고 걸어가세요. 예. 우리 잠수함 내부에서는 흡연, 나이, 다성량 등은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상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더 손에 있는 소지품들은 전부 다 가방 속에 전부 다 보관하시고요. 잠수함 내려갈 때는 사다리 내려갑니다. 배경으로 사진을 공짜로 찍어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이 잠수함 타고 나가신 길에 처음에 주웠던 사기포 선착장에 돌아가시게 되면 사진과 책받침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본인 사진 확인하시고 꼭 촬영을 세 분 또는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시고요. 자, 이번 항차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단체로 왔죠, 그죠? 예, 사진은 단체로 못 찍어요, 단체로. 예. 자, 사진은 예쁘게 촬영하시려면 세 분 또는 미리 마치세요, 미리.
꼭 내릴 때 우왕좌왕이시고 뭐 개똥이 엄마 뭐 빨리 나오세요 그러죠. 그렇게 말하시고 가뜩 이렇게 매 준비하신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두 번째 깼습니다. 왜냐, 가까우시 첫 번째 사진이 에러 같은 관계로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이 잘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선택 사진. 마음에 들면 잡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 사진. 사진은 부담받지 마시고 꼭 두 번째 잘 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선 남쪽과 뒤쪽 객실에 구경동이가 남편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저희 승무원이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설명서를 잘 참고해보시고. 자, 본선은 벌써 방 빠져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있죠. 본선 남쪽으로 보세요. 예, 섬이 보이고 있죠. 이 섬이 여러분 저 관광하시는 문성. 한겨울에 날씨가 따뜻해서 모기가 죽지 않아서 모기섬이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문성 중앙부터 보니까 잠수함도 보여주고 있고 해상정거장 비상문성 세척의 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스마셈 미나사와 오리오 준비오 시태구다 사이 코지라 도정. 네, 코지라 도정. 네. 자, 이제 본소 바로 해상정거장 접하하겠습니다. 배는 자와시가 제일 이용합니다. 이제부터 서 계신 분 앉아계시고 앉아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의자 밑에, 네, 의자 밑에, 의자 밑에 보시게 되면 안전벨트 없어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이용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 네. 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뭐냐? 여러분들의 개인 안전입니다. 개인 안전. 네, 잠수함 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릴 때, 내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다를 건너셔야 돼요. 내릴 때만큼 밑에 보시고 앞사람 가는 거 보시고 한 번씩만 내리세요. 제 승무원이 다 도와드립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뛰다가 넘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아픈 것보다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완전 쪽팔입니다. 숨을 것도 없습니다. 물에 빠진 순간 바로 지포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릴 때만큼은 안전하게 밑에 보시고 내리세요. 천천히. 네, 저희 승무원이 도와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알았죠? 예. 자, 이제부터 이제 본선 내리는 시 기념 사진을 촬영합니다. 예, 같은 일행끼리 미리 준비해서 내리시고 잠적 잠삼 지하와 함께 즐거운 해적 관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